뭐야 이건 또 씨. 너무 개방적이잖아. 테이저건 수업 듣네. 늦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도서관, 도서관도 좋죠. 5 사이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딱 좋다. 여기 사이에다가 도서관. 우리는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 자, 이렇게.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문하고 분류대. 책장? 얘는 일을 못하네. 도서관 옆에서. 테이저건 빨리빨리 보급해야지. 잘 만들었어요, 그죠? 참, 참 잘났어. 여기는 왜 또 이렇게 비었나? 이 아까 갱스터들이 지나가서 그런 거야. 이봐, 이봐. 연결이 안 돼요, 우리. 무기고가 없어서 테이저를 못 받고 있다? 그럼 무기고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다. 몰래. 애들 뭔지 몰라, 여기. 엄청 살벌하지. 독방문으로 가도 여기. 여기 무기고야. 무기고이자 계집. 야, 뭐야? 쩔어. 학자나 교도관 사물함. 계집. 이거 앞에 보게 할 수 있을 텐데. 멋있쥬? 뭐야 얘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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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왜이래! 한다! 미친놈들아! 방탄복하고 테이저! 순식간에 2만원 날라가세. 아 이 미친... 법적 방어? 사형집행 책임 경감. 여구의 조세핀 한 처. 1일 수익금 만원 중 3천원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개좋네. 이제 외부 외곽에다가 이제 애들 슬슬 돌려야 되겠다. 자, 이거 벽 부시고. 이제 개 데려와가지고 여기 저거 시켜야 되겠네요. 여기 뒷문이 이제 휴게실인거지. 여기가 둘러싸인 문으로 에워싸야 함. 이런 씨. 여보세요? 인근교 대세에 일어난 재해로 시설 정보역에 사용할 수 없어서 인근에 적당한 네 이런
이런 개 이렇게 된 이상 보내 이거 팔아. 팔고 여기다가 문 놔. 여기 뒤에 독방문 놓고 문 여기다 하나 놓고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야 되겠다. 자, 됐지. 이제 우리 경비견 조련사를 열둘 됐어. 간다. 배치 경비견 순찰. 바닥에 빵꾸 뚫었다 하면 뒤지는 거요. 다섯 마리 더 뽑아야 되겠네. 아니야, 다섯 마리 더 뽑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걸 취소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한 듯. 교도관이 너무 많다고 불편해하면은 그거는 지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교도관이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난리치는 놈들은 그건 잡아 죽여야죠. 뭔가 문제가 있는 놈이죠 그러면. 여긴 왜 이래? 문과 벽으로 에워싸임이... 아... 자, 잘자 얘들아. 검사! 제자리에 누워들 있어라. 움직이면 범인으로 간주한다. 아, 미친놈. 난리 났죠? 지금 나가기 직전이었죠, 이거? 네 명이서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 걸렸지. 쌍놈의 새끼들 이거 걸렸어. 어쩐지 저쪽 방이 이상하다 했어. 느낌이 쎄해지. 아줌마들 도망치고 그러진 않는 거지? 내가 최상의 복지로 보답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땅굴 바로 걸리냐. 와, 이거 타이밍 개 좋았다. 방금 탈옥 직전이었어 사실. 근데 여기다가 이거 뭐야, 금속탐지기 너무 많이 걸어놓으면 안돼. 어차피 다른데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걸리고, 밥 먹으러 가다 걸리고, 씻으러 가다 걸리고, 운동장 나가다 걸리고, 뭐 공부하러 가다 걸리고, 다 걸리게 돼있으니까. 작동 위치에 접근할 수 없음? 아 맞다, 여기도 하나 해놔야 돼. 또 이거 나가다가 갖고 나간다고. 이거 또라이라서. 내일 아침에
슬키스 나 바라봐. 어디? 땅굴 없는데? 구라다 구라숑. 자라 주침. 아우 아침이 됐구만. 땅굴이 어딨어? 어이 미친. 수평으로 뚫렀네. 하하하하 돈이 왜 이래요? 돈이 망가졌네. 휴게실 건설 당구대 설치. 휴게실을 여기다 만들어 줍시다. 휴게실 해가지고 여기다 요렇게 휴게실 만들어주고 공개형 휴게실입니다. 개방형 휴게실. 방 조건 실내? 실내잖아. 자, 샤워하는 거 보면서 휴식할 수 있게 벤치를 여기다 깔아주고요. 여러분들 시력이 좋다면 확 땡겨서 한번 보세요. 픽셀 다 보입니다 저거. 제가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 정도 복지면은 깜빵 생활 할만하지. TV 여기다 전기의자? 너무 생뚱맞나? 휴게소에서 임무 해제 탈진하는 능력 줄게. 오케이 했고, 영양 연구 필요 없고, 일반 교육 과정, 기초 교육 과정, 청소 도구실. 청소 도구실이 없네. 청소 도구실이 없구나. 매일 아침 무작정 또 뒤져나가네. 미친놈들 도대체 왜 못 죽여서 안달이냐. 왜 저래. 아침에 여기다 뭐 놔야 되더라? 놓을 거 아무것도 없나? 그냥 이렇게 하고 주방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어 애들. 방 등급 좀 볼까요? 아, 핵지옥 등급 0.
창문도 없고 TV도 없고 샤워기도 없고 사무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입주자 평가 4. 입주자 평가 1. 여기는 솔직히 개 좋은데 여기는 아직 그게 없나 보네. 와, 와, 우주? 와, 세탁물 분배 오지네요. 야, 쫀다. 음식 분배. 그렇지, 그렇지. 1등급, 1급 그 재소자들만 집어넣는 그런 구역을 하나 만들까? 1급, 1급 애들만 있는 곳? 아니, 아니. 완전, 완전 이런데, 이런 식인데 교도관 미친 듯이 많아서 서로 죽이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고위험 분자들. 고위험자들 몇 명 있나 좀 보자. 죄수 고위험자들, 고위험자 71명 있네. 하... 71명. 30개의 자동차 번호판 제작? 아, 이거 솔직히 돈도 안 되는 걸 왜 만들라 그러는 건지. 두 명의 무장 교도관 거시기 시키기. 무장 교도관 여기 순찰시켜야 되겠다. 입구 좁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어우 징그러. 어우. 어우 쉣. 어우 개미 집이여. 진짜 많죠. 어디 내 추천수도 많은가 볼까? 11시 55분 누적 시청자 수 누적 추천. 여기는 왜 일을 못할까? 아가 옷인가봐. 아이고 귀여워. 뭐 네 방 아니었어? 이런 사이코. 얘네들 왜 직원실로 다니지? 의심스러운데? 의심스러워. 금속탐지기나. 직원문으로 다니지 왜? 8명은 너무 많다. 어디서 이렇게 테이저건 빵빵 쏘는 소리 들리냐? 또 자고 있네? 일어나. 누가 편히 자도 된다 했니? 얘들아, 다 너희를 위해서야. 일반 교육? 아 맞다, 휴게실에다가 저거.